돈 받아 처먹은 것 같거든요. 그 돈을 내고 보관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자은행처럼 혹은 난자은행처럼 딱히 이거 막 쓴 거 아니에요 이거? 류머티즘 관절염 약을 먹고 거의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 LED 두피 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탈모에 좀 효과가 있는지. 머리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코로나도 잘 걸린다 그러면 너무 열받겠네요. 정말로 모발도 두꺼워지고 탈모 환자분들께 많이 권하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는 좀 반대 생각인데 네. 우리 한번 해봐. 어디 술 드셨어요? 꿈과 희망을 가진 분들 짓밟는 그런 얘기여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콩제비꽃 추출물이 발음이 어렵네요. 콩제비꽃 추출물이 꽃 추출물이 아니 콩제비꽃의 추출물이 탈모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국내 연구 발표였던 네. 것 같은데 뭐 찾아보니까 그 쥐의 무슨 모 유두 세포 그걸 이제 그것도 이제 실험 이렇게 페트리디시 상에서 인비트로 네, 네, 테스트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건 사실 저희가 실제로 임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라서 네, 네. 근데 정확하게 저희가 이걸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데 거짓이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 되게 그 발모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게 과연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앞으로 단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탈모가 정복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먼 인스타에 올라오는 찌라시 홍보 같은 효과다 뭐 이런 거죠 뭐. 아니 뭐 그렇게까지 네. 이렇게 하고 싶진 않고 네. 왜냐면 이거 이 연구자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근데 모발의 이런 성장에 대한 연구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 먹고 조금 솜털 나는 정도 선도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발표들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진 분들 이제 짓밟는 그런 얘기여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바른 약, 먹는 약만큼의 효과를 볼 수도 없는 정도 수준 가지고도 그러니까 기사는 너무 이렇게 저거를 한다고 거지. 해서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막 자라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모른다. 아직은 모르는 거다 이런 거죠.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르는 미녹시딜하고 효과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그 실제 사람한테 써서 결과를 얻은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이제 쥐 모 유두세포에 이제 써서 이제 결과를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의약품으로 개발해서 나오기까지는 아직 너무나 한 5년 이상, 10년 가까이 세월이 이제 필요한데, 기사 마지막 끝머리에 보니까 이제 화장품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여지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약품보다는 화장품으로 개발해서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그 모낭복제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좀 상용화 될까요? 일단 모낭복제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복제가 아니라 지금 뭐 보관하는 거 모낭 이렇게 복제가 아니라 이제 보관을 한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자은행처럼 네, 정자은행처럼 혹은 난자은행처럼 이렇게 젊었을 때 이거를 추출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놓는다라는 게 이제 모낭도 똑같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여기서 떼가지고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 이걸 미리 보관해 놓은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빠지면 그때 이식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유럽에서는 되게 한 번 맡기는데 최초에 뭐 380만원? 그리고 뭐 연간 보관료가 13만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뭐 나중에 네. 쓸지 안 쓸지도 네. 모르는 거니까. 네.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모낭이 물론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오셔서 수술하시는 분 중에 80대 회장님도 오셔서 하시고 70대 사모님들도 오셔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아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보관을 했다고 해서 정말 그 모낭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준 아니 심었을 때 정말 결과가 잘 나온다는 아직 그런 게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굳이 그 돈을 내고 보관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모발 이식할 때 쓰는 모발 자체는 한정된 곳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을 준비하는 거는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좀 반대 생각인데 반대 네. 의견이에요. 네. 한번 해봐. 아직은 그 모발 복제 기술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한 모발을 보관을 하는 것이 나중에 더 좋은 모발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술 드셨어요? 네. 어제 한잔 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아학쌤이 보시기 그 우리 대우쌤이 약간 이렇게 부은부은 빨개지잖아요. 근데 저게 사실 술 드시는 분들이 가난 좋을 때 먹으면 이게 이렇게 붉어지더라고요. 네, 아, 두드러기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저도 피부과 전문이긴 한데 이게 참 고치기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게? 뭐, 열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좀 이제 긴장하거나 조금 긴장을 하면 집중을 하면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요. 긴장을 프로가 아닌 거거든요, 사실. 라스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탈모인이 코로나19 중증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이 너무 막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근데 이게 정말로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연구를 했는데 스페인의 코로나19 감염되신 분 거점 병원에서 이제 한 남성 환자분들 한 79% 정도에서 남성형 탈모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남성형 탈모를 유발하는 안드로겐이 이제 보통 이제 탈모증에서 이제 높아져 있는데 그게 이런 코로나19에 그런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을 높인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모르는 것도 서로 그러니까 진짜 이건 진짜 아니라는 걸 보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걸 보고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 없는 것도 서로 죽겠는데 코로나도 잘 걸린다 그러면 너무 열받겠네요. 꼭 아니라는 논문이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좀 신기한 건데 탈모증을 한테 거의 모든 머리카락을 잃은 소녀 한 명이 류머티즘 관절염 약을 먹고 거의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모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발이식을 하는 그런 탈모 종류가 아니라 원형 탈모가 전두부에 이제 온 그런 형태인데 이건 면역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낭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 치료법 중에 우리가 가장 그 원형 탈모 때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스테로이드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그런 이제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류마티즘 관절염 약을 써서 효과를 본 거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스테로이드 말고도 그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그 장기이식하고 면역 억제하는 약을 써서 효과를 굉장히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그렇죠. 형태의 탈모여서 저게 이렇게 효과가 됐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번에 좀 이슈가 될 만한 탈모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ED 두피 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탈모에 좀 효과가 있는지 업자 입장에서 말고요. 저희는 업자가 아니죠. 그 홈쇼핑에서 파는 거 그 제품 말하는 거거든요. 안 쓰세요? 본인들 병원에서는? 저는 치료할 때 LED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LED를 뭐 파장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LED를 쓴 군과 쓰지 않은 군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임상 실험이 있었는데 쓴 군에서 뭐 모발에 그 이렇게 다시 나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효과는 있다는 논문은 많이 있고 이제 LNLT라고 해서 이제 로우 레벨 레이저 세라피라는 이제 실제로 많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법인데 병원에서 쓰는 것과 홈쇼핑 이제 일반 가정용으로 나오는 거는 결국 LED의 그 룩스 광원의 에너지 양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병원에서 쓰는 만큼 고 강도의 이제 LED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도 올라가고 안전성에 대한 좀 문제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홈쇼핑이나 이런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효과를 다 보증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조금 잘 본인이 잘 판단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병원에서도 LED 되게 많이 쓰는데 그쵸. 네, 그 집에서 하는 이런 LED 마스크 그것도 사실은 전 집에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했을 때 물론 병원만큼 되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집에서 꾸준하게 사용한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피부 염증도 줄여주고 그래도 미세하게라도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매일 열심히 사용한다면 뭐 나쁘지는 않은. 근데 기사에 그게 효과가 없다고 뭐 허위다 이렇게 기사가 기사에 났었잖아요. 났어요? 네. 네. 근데 네.
본인이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이신데 네네. 썼을 때 효과가 있다고 느꼈으면은 효과가 그러니까 막 저는 어차피 시술을 받기 때문에 막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뭐 피부가 조금 진정되고 그런 느낌은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막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쓰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되게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좋다고 하십니다. 좀 다른 의견이네요. 네. 자, 메조테라피랑 PR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효과가 있나요? 이러는데 일단 메조테라피랑 PRP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 우리 트래블러님이시죠. 네. 아, 이거는 그 모발이식 말고 네. 이제 치료 중에 먹는 약과 모발이식이 한 중간 단계라고 해야 되나? 머리가 이제 모발이식이 하기엔 좀 애매하게 조금 있고 그렇다고 약만 먹었을 때 이렇게 머리가 좀 약이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애매한 뭔 말인지 딱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이식을 하기 전에 주사 치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치료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주사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 그 메조테라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두 개를 비교한다기보다 메조테라피는 술기의 방법인데 그렇게 깊이 주사를 한다기보다는 얕게 주사를 한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PRP라는 거는 이제 자기 피를 뽑아서 원심분리기로 돌리면 혈소판이 이렇게 모이는 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층을 주사를 하면 보통 미용 시술을 많이 쓰는데 이제 머리나 이런 게 다시 나기도 하고 피부도 재생이 잘 되고 그런 이제 뱀파이어 시술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뭔가 PRP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PRP가 조금 더 고가고 이 돌리는 그 키트 자체가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비용이 좀 들어서 효과도 좋고 그 논문 근거도 제일 많은 게 PRP거든요. 근데 PRP는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뭐 피부뿐만 아니라 뭐 관절에도 쓰고 많이 사용되는 상황인데 재생을 좀 도와주는 그런 주사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PRP 쓰세요? 네, 저도 이제 주사 시술로 PRP만 저는 하고 있는데 이런 정수리 부위에 탈모에 썼을 때 정말로 모발도 두꺼워지고 확인을 해서 네, 병원에서 탈모 환자분들께 많이 권하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이건 저희한테 의견이 온 거죠? 네, 정말 몇 안 되는 의견이 왔는데 자, 두 달 전에 휴지기 탈모 진단 받고 모낭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됐고요. 약은 프로페시아랑 영양제 먹고 있어요. 질문은 모낭 주사라는 게 효과가 있나요? 연어 주사, 피부 재생 주사라고 하던데 이게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서요. 돈 받아 처먹는 것 같거든요. 정말 화가 납니다. 주사 시술할 때 쓰는 액 같은 거 들여올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름 보톡스는 1,000원 틱틱 가세요. 피부과 병원이 있고 피부 있잖아요. 병원도 아니고 시술을 할 수도 없고 윙윙윙윙 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막 의료기기는 이제 그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는 돈빨인가요? 피부가 하얘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가 안 가고? 저 로션도 잘 안 발라요. 30 넘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훅 간다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 뭐 바르세요? 저는